Recording in progress. 수원구는 모고 짜짓기부터 수업하고요. 흥덕 같은 경우는 올포부터 시작을 할 건데 매번 할 때마다 조금 해드릴게요. 아니 왜냐하면 오늘이 그나마 수원이랑 흥덕이랑 범위가 같은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수원 흥덕 같이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수원 흥덕이 다르게 갈 건데 흥덕이 여기 수원이 저쪽 방. 그래서 따로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같아요. 뭐 같은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르게 시작하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우선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원고 같은 경우는 1803이 28번이고요. 1806에 28번이고 제가 짜집기에서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다음에 1903에 31번이요. 이렇게 세 개를 할 거고요. 흥덕고 같은 경우는 흥덕고는 11강에 9번이랑 10번 지문이고요. 13강에는 10번 지문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피면 되는데 흥덕 몇 페이지냐? 9번에서 10번. 페이지 좀 알려주든가 아무나 수업용. 21페이지야? 21페이지. 오케이. 다음에 수원은요? 첫 시작 페이지. 3페이지. 네. 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갈게요. 오늘 요거랑 그 서플리멘터리 6과 할 거예요. 6과 서플리는 흥덕도 들어가겠죠? 저번처럼 본문은 안 들어가는데 서플리멘트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범위 좀 더 확장되면 알려주세요. 28번에 바로 가볼게요. 28번 같은 경우는요. 그 선수들이 운동기량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약간 먹었던 음식물, 음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원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운동선수들이 되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슨 뱀술을 먹었다더라, 장어를 먹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태미나를 많이 올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약간 잘못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약간은 효용성이 있었던 그런 오래된 전설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드바이스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볼게요. 얼도 무슨 색이 잘 나오나. 보라색. 아니야, 핫핑크. 그렇죠. 얼도 스포츠 뉴트리션, 이 스포츠 영양학 이라는 것이 이즈 꽤나 새로운 아카데믹 디서플린입니다. 꽤나 새로운 학업적인 디서플린 학문이라는 건데 뭐 학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학문은 꽤나 최근의 것이긴 한데 There have always been. 근데 뭐는 있었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죠. 지금 과거 그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리코멘데이션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코멘데이션은 충고사항 같은 것들은 있었대. 뭐에게 주어지는 to athlete한테. 여기서 이제 athlete이 명사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충고들은 되게 많았다. about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냐면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고 있네요. 그 음식이 enhance 올려줄 수 있거든요. athletic performance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적인 능력 수행 능력을 올릴 수도 있는 음식에 관련된 이런 운동 선수들에게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충고 사항 같은 것들은 항상 있었다. 뭐는 최근의 것이긴 하지만 운동 영양학이라는 건 그런 학문은 조금 최근에 일어난 거긴 한데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충고들이라는 거지. 여기서 다이어트라고 하나가 나오는데 다이어트는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단인 건 아시죠? 그래서 푸드나 너리시먼트 뭐 이런 것들도 영양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음에 와야지. 뭐 대체 얼마나 항상 있어 왔는데 고대 그리스에 있던 운동선수들도 뭐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냐면 이라고 고대 그리스라고 바로 나오네요. 고대 그리스에 있는 이런 그 운동선수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냐면 보고되다라는 여기 부분은 현재 시제. 근데 여기 부분은 have PP.
요렇게 들어가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가 투부 정사가 아니라, 그냥 투부 정사가 아니라 투 해브 피핀 이유는 여기가 먼저 있던 일이니까. 과 보고게 된 거는 현재인데요. 고대 그리스에 있던 운동선수들이 먹었다? 그건 과거에 있던 일이니까. 시제가 서로 다를 때. 그럴 때 투 해브 피피를 쓰죠.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들이 뭐라고 보고가 되냐면, 먹었다고. 먹었다. 뭘 먹었는데? 드라이드 피그. 투 이넨 스트레인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피그라고 나온 게그 개거든요. 무화과거든요. 말린 무화과를 먹었대요. 요거 하려고. 트레이닝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먹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게 요거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전달했다. 대절이라고.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운동선수들은 먹었다고. 지금 시제가 이렇게 다르죠. 보고했단 현재 시제, 먹었다고 과거 시제. 이렇게 시제가 다른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레포트가 있대요. 또한 어떤 레포트도 있냐면요. 이 레포트는 마라톤 러너들이, 특히나 1908년에 올림픽, 이 마라톤 러너들이 드랭크, 꼬냑을 먹었대. 꼬냑 술이거든요. 투 임프루브 퍼포먼스요. 바로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꼬냑을 먹었다라고, 그런 레포트도 지금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술 먹고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메리 데커라고 10대 러닝 페노메논이 있었거든. 여기서 10대 러닝 페노메논이 메리 데커라는 애인데, 페노메논이라는 거 뭐냐면은 현상이라는 뜻이긴 한데, 프로디지라고 있죠. 혹시 프로디지 무슨 뜻이냐? 알면 바로 말해줘. 뭐라고? 내가 못 들은 거야? 영재, 네, 천재라는 걸 프로디지라고 하죠. 지니어스, 뭐 마찬가지죠. 원더. 그래서 이제 메리 데커라는 되게 10대 꿈나무? 약간 영재 같은 애가 있었거든. 페노맨 넌으로 무조건 나와야 되죠. 얘가 단수니까. 페노맨 나가 복수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어쨌든 되게 영재였던 메리 데커는 놀래켰거든요. 서프라이즈가 동사예요. 스포츠 세상을 놀래켰어요. 1970년대 스포츠 세상을. 근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걔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대절이라고 했거든. 야, 나 먹었어. 그냥 플레이트는 접시거든요. 스파게티 한 접시 먹었어. The night before a race요. 그 마라톤 하기 전에, 마라톤 하는 아니네. 그냥 뭐 달리기 선수였나 봐. 근데 그 시합을 하기 전날 밤에 나는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놀래켰대. 대체 뭘 먹어서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세요? 궁금했는데 스파게티 먹었는데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 이렇게 놀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관습들, such practices. 그래서 such가 얘 명사를 꾸민 걸로 형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이러한 관습 같은 것들이 maybe suggested to, 아마도 이제 제안이 될 거다. 이러한 운동선수들한테. Because of, 왜냐면은 그것의 real benefit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perceived benefit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지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진짜 베네핏과 또는 인지되는 베네핏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많은 충고사항 같은 것들이 이런 운동선들한테 많이 전달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다 인디비주얼, 요런 사람들. 특히나 엑셀은 뭐 이제 되게 잘한다라는 동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인디비주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스포츠에서 되게 뛰어난 성과를 보내고 있는 각각의 개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베네핏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운동선수들한테 많은 관습들이 많이 전달이 되긴 했었다. 뭐 추천이 됐었다. 어드바이스드, 레코멘디드, 추천이 됐었다. 또는 앵커리지드, 많이 격려가 됐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명백하게 그 프랙티스 중에서 몇몇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거, 바로 이제 예시로 들어오네요. 그 마라톤 하는 동안에 알코올 먹는 거, 요런 거는 노런 걸더 이상 리코멘디드가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즉 추천이 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더스라고 했네요. 이게 주어 1번, 그러나 주어 2번,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른 관습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이 칼보하이드레이트 밀이라는 건데, 고탄수화물 식단이거든요. 이 컴페티션 하기 전날 밤에 하는 거. 전날 밤에 이제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그러한 관습 같은 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많이 나오거든. Have stood the test of time. 이게 무슨 뜻이냐? 형경. 테스트 오브 타임을 스튜드했대. 혹시 스튜드가 무슨 뜻으로 간것 같아? 버티다, 견디다라고 해석이 된 거거든요. 스탠드가 서 있다라는 뜻 말고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를 견뎠다. 이건 무슨 말임? 상징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거임.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맞아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되어 왔다. 라는 게이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합 전날에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그런 관습 같은 거는 굉장히 시간의 검증을 이겨냈다. 시간의 검증을 이겨냈다. 즉,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를 put up with, 이겨냈다, tolerate, 견디다, endure 다 견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가 많네요. 뭐가 많은데 이거는 뭐 보내드리기는 할 건데 위에 있는 건 제가 그냥 바로 할래요. 그 운동선수들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됐었던 실제 스포츠 영향학이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이 되었던 괜찮네요. 적용이 됐었던. 다음에 맨 위에 스포츠 영향학이라는 거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드바이스 음식에 대한 어드바이스 누구가 누구를 위한 바로 이 운동선수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운동 능력을 임프루브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 운동선수들에게 제공을 했었던 음식에 관련된 팁들 어드바이스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 거 아닌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밑에 있는 거는 한번 필기부 보내드릴 거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닌 거에서 한번더 살펴볼 건데 It wasn't until recently that certain food to enhance 요거 요게 주어 같아요. Begin to 운동적인 능력을 이끌어주는 특정한 음식 같은 게 begin to draw attention,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는 it wasn't until recently that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거 not until that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not until that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recently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은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게? 정근아 이거 해석 어떻게 되냐? 비로소, 아니, 이 문장 전체를. 어떤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냐? 특정 음식. 운동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특정 음식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에. 최근에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최근에야 들어가지고 운동선수들의 운동적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음식이 최근에서야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이게 왜 틀렸냐? 아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했다며. 말린 무화과를 먹었다며. 그건 고대부터 시작했죠. 최근에서가 아니라. 맞죠? 물론 뭐는 최근이냐? 운동 영양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처음인데, 최근의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관심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 나머지 읽어보세요. 이거 지워줘야겠다. 읽어보세요. 그거 드릴 테니까. 다음 거. 다음에 수원군의 1806에 28번이요. 흥덕 같은 경우는 그냥 10번이죠. 9번, 10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응. Getting in the habit of.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가볼게요. 그 1806의 28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적극적인 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흥덕이야. 근데 이거 그 뭐야? 그 교재야. 올림포스 전국연합 교재야. 이거 페이지 몇 페이지인 줄 알죠? 이거 예은이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대. 21페이지.
이거 21페이지래. 너희 교재 여기다 두고 갔지, 예은아. 그러니까. 하나 남았던 게 예은이 교재였나 봐. 지금 서윤이가 갖고 있대. 서윤아 거기다 필기하고 있냐? 필기 안 하고 있냐? 너 어디다 보고 있냐? 아, 교과서 보고 있다고? 아, 그냥 거기다 써. 그리고 니걸 얘한테 주면 되잖아. 아니야? 그게 교과서야? 뭐야? 지금 뭐야? 흥덕 수업인 건 알았지? 미친놈이. 제가 지금 계속 흥덕 얘기하고 있었는데, 씨. 미선 쓰레기, 씨. 어떡해? 아, 우선, 뭐, 어떡하지? 열심히 그냥 들어. 듣고 그냥 대충 필기하고 있어, 봐. 이서윤이 교재, 지금 이서윤이 니 교재 쓰고 있는데, 이서윤이 내일 가지고 온대. 가지고 와. 그거 예은이한테 주면 돼. 할게요. 네. 우리가 적극적인 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 청자와 수동적인 청자라는 건, 수동적 청자는 그냥 듣고만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적극적 청자는 다 듣고 무엇을 질문할까를 고려해서 질문할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자세? 그게 적극적 청자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적극적인 청자라는 거는 어떻게 될수 있다?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 청자가 될수 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무엇이 하는 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getting 동명사 주어로 쓴 거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주어. transform 바꾼다. 너를 어떤 식으로? active listener로 굉장히 적극적 청자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transform A into B 이 형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꿔요. 요 관습은 어쨌든 질문을 하는 습관이죠. 이 질문을 하는 습관이라는 게 너를 뭐 하게 하냐면 이걸 가지게 만들어요. 너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내적인 삶의 경험을 가지게 만드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you will be listening. 너는 뭐가 될 거냐면은 more effectively,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듣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었을 때. You know that 너는 대절을 알고 있는데, 가끔씩 when you are supposed to, 네가 뭔가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네가 뭘 하기로 되어져 있을 때, 누군가에게 listening to 듣기로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네 마음이 start to 뭐 하기 시작하냐면 render 하기 시작해. render 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너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즉, distracted가 된다라는 거죠. inattentive. 관심 보고 이게 한다라는 거죠. 또는 unfocused. focus가 잘안 된다는 거고. scattered는 스케터가 흐트러지다라는 뜻이니까 네 관심사가 흐트러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심을 잘못 둔다라고 보면 돼요. 얘는 알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약간 뭘 듣기, 너네도 가끔 그렇잖아. 뭔가 들어야 되는데, 아, 머릿속에 딴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이 티처는 노 알아요. 댓을 아는데, 이것이 해픈, 꽤나 자주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니네 생각에 뭐가 있는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클래스에 있는 스튜던트들이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 모든 선생님들이 알고 있대요. 이거 순서로 괜찮다. 3번에서 4번으로 올라와. 3번은 너는 가끔씩 distracted, 약간 집중을 못한다. 그리고 모든 티처들은 대절, 여기 디스가 앞 문장이니까 이것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장이 3번 다음 4번이네요. 그래서 있지. 이것은 이때 강조구문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너의 그 머릿속 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요것이 만든다. 사실 모든 차이점을 만든대요. 인 무엇의 차이점을 만드냐면은 네가 얼마나 잘 컨버트가 할수 있는지. 이거 여기서 컨버트 뒤에 있는 거에서 컨버트 인투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A를 인투 B로 바꾼다라는 건데, A는 what you hear, 네가 들은 것. 그거를 into 무엇으로? something you learn. 네가 배울 수 있는 something으로. 그러니까 들은 것을 배울 것으로. 그럼 다시 볼게요.
네가 방금 들은 걸 네가 배운 썸띵으로 어떻게 잘 바꿀까에 대한 모든 차이점을 만든다. 그것은 무엇이다? 요것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때 강조구문은 이때 그 사이에 있는 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바로 무엇이 바꾸는 거다. 여기다가 형좀 보이게 할게요. 요것이 이제 좀더 너의 네가 방금 들은 걸 네가 방금 배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요거라는 건데 네 머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바꾼다라는 건데 머리 안에서 뭘 해야죠? 저게 왜 저걸까? 저건 뭘까? 퀘스천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이제 네가 방금 들은 걸 배운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썸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닝으로만으로는 i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은. 그래서 if you are 네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engage in 뭘 한다고 했을 때 너가 스스로에게 계속 퀘스천을 던지는 거지. About things 뭐에 대한 퀘스천이요? You are hearing 네가 방금 들었던 thing 생략돼 있는 거임. 네가 방금 들었던 그 thing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을 하는 거죠. Engaged in 계속해서 퀘스천을 했을 때 if 한다면이라고 썼네요. 한다면 You will find 너는 뭘 알게 될 거냐면 대처를 알게 될 거래요. 뭐가 굉장히 지루한 가르치는 사람, 지루한 강의도 become 뭐가 될 거냐면 약간 interesting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흥미로워질 거라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관심사가 will be 뭐가 될 거냐면은 coming from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은 사실은 rather than 뭐보다는 여기서 이거에서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 be보다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디서로 온다는 거야? 다시 한번 또 체크를 보면 되겠네요. 이 렉처러가 제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관심은 오는 거라는 거예요. 관심사는 저 사람이 뭘 제공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퀘스천을 하는 자세에 네가 만들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관심사는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당연히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너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so to provoking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you need to be 형용사 해야 한다. 여기 이건 형용사로 쓴 거예요. so to provoking. 이게 여기 단어도 나와 있을 거예요. 생각을 불어일으키는 이라고 형용사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provoke가 그 이제 불어일으킨다는 거잖아. 자꾸 생각을 계속해서 이뤄내라. 아, 저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불어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래서 thought promoting, producing, generating, prompting 다 괜찮음. prompting 자극하다, generate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라, pulsing 마찬가지고 promote도 역시나 촉진하다라는 뜻이니까. 생각을 열심히 만들어내라. 뭐 이런 뉘앙스는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서 뭐할 때? 네가 리스너일 땐 be 되어라. 요게 형용사라 했다. thought provoking이 되어라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두시면 되겠네요. 요게 제목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없네요. 이거는 문제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아. 오케이. 다음에 흥독권은 13강의 10번이에요. 수원은 1903이네요. 1903에 31번인데. 네, 1903에 31번이요. 몇 페이지인 줄 봐서. 1903에 31번. 흥덕은 몇이에요? 234페이지. 134페이지. 수화는요? 242페이지. 2페이지래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03에 31번. 1903에 31번 예은이 쌤 봤는데? 그래도 돼.
아, 네가 올 거야? 책을 네가 가지러 오겠다는 거야? 어차피 내일 오잖아. 무슨 말이지? 어차피 내일 오잖아. 내일 못 올까 봐 그러는 거야? 뭐야? 자, 디테일하게 써줘. 가볼게요. 1903에 31번이요. 요게 내용이 약간 난해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자부심, 본인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신체적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따 보면 아는데, 요러고 있는 게 자신감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요런 자세랄까?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뭔가 요런 자세가 자신감의 자세잖아요. 약간 여기서도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선은 Would you expect? 너는 혹시 이제 기대를 하냐? 요게 자부심의 신체적 표현, 목적어. 그리고 원래 expect 나오면 to 부정사 쓰잖아. 요렇게. 자부심의 신체적 표현이 to be biological based. 1번이게 or 2번이게 요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생물학적 기반을 갖고 있게 아니면 문화적으로 특별한 거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부심의 자세라는 게 문화적으로 독특한 거게? 아니면은 생물학적으로 금반이 되어져 있는 거게? 이게 뭐가 선천이고 뭐가 후천적인 거게? 수진아, 어떻게 생각하냐? 요게 선천, 요게 후천이죠. 문화적으로 배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 되는 거고 일본에서 태면 일본 문화권을 뱉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특정한 거라는 거는 배워 후천적인 거고요. biological based라는 건 선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금 단어가 innate, inborn 다 선천적이라는 뜻이에요. intrinsic, natural, inherent 이게 선천적인이라는 뜻으로 들어간 거고 다음에 후천적인이라는 거는 배운 거, learned, acquired, practiced. 요런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acquired가 왜 들어가냐? 획득한 거, 즉 수천적인 거죠. 연습한 거, 후천적인 거죠. 배운 거,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첫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넌 예상하니? 자부심을 나타내는 신체적인 표현이 이런 신체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문화적으로 독특하다고 생각하니 이 말인즉슨 뭐냐면 자신감을 나타내는 신체적인 제스처가 문화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첫 문장이 요 심리학자인 제시카 트레이시라는 애가 have found 뭐를 발견했냐면 대체로 발견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recognize 인지하더래. 뭐를 인지했냐면은 when 이거 했을 때 누군가가 자부심을 느낄 때, 그거를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바로 인지를 했대. Identify, 식별했다. Distinguish, 구별했다. Tell, 구별했다. Perceive, 인지했다. 구별했다, 괜찮아요. 이거 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누군가가 자신감이 있는 자세구나라는 거를 구별했대. 애기야. 이 자세랑 이 자세 중에 뭐가 더 자신감이 있어 보여? 그랬더니 애들도 다 구별을 했대요. 게다가 she found that 또뭘 게다 뭘또 깨달았냐면요. isolated population.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립되어져 있는 인구죠. with 무엇과요? 요것과요. 그러니까 western context, 즉 서부의 문화권이죠. 서부의 문화권을 최소로 접촉을 하는 그런 뭔가 고립되어져 있는 인구예요. 서부의 영향권을 받지 않은 인구죠. 그런 애들도 또한 식별하대요. 정확하게. 그 피지컬 사인은 바로 이건 자부심의 자세예요. 제스처. 자부심의 자세를 또한 얘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인에는 아, 그럼 대체 자부심의 자세는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그래서 바로 말했음. 그 자부심의 자세라는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스마일링 페이스 우선 얼굴은 웃고 있어야 되고요. 레이즈드 팜, 암, 팔은 들어야 되고요.
expanded chest. 가슴은 쫙 펴고요. 다음에 pushed out torso. 토르소가 몸통이거든요. 몸통은 앞으로 내밀어야 된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슈퍼맨 같은 자세. 이런 자부심의 자세. 자신감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그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도 PP, 얘도 PP, 얘도 PP. 근데 얘는 ING.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팔이 올려지는 거고 가슴이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몸통이 앞쪽으로 내밀어지는 건데 얜 자동사기 때문에 예, 웃고 있는 얼굴 이렇게 이제 한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자부심의 자세는. 그래서 트레이시랑 데이비드 마치모토라는 얘네가 검토를 하거든요. 뭐를 검토를 하냐면 요 이제 그 자부심 반응을 검토를 해요. 근데 누구 사이에서 이제 검토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컴피팅 어디에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유도 시합이었대요. 2004년에 올림픽에서 또는 패럴림픽에서. 패럴림픽은 그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게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만 사이티드와 블라인드 애슬렛들이 있거든요. 지금 37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애들이 거고 얘네들은 아마 패럴림픽에 참여를 했었던 애들이겠죠? 패럴림픽에 참석을 했든 올림픽에 참석을 했든 어쨌든 37개국에서 이제 왔던 그 운동선수들이 컴피트 서로 싸웠거든요. 그 다음 거가 좀 결과죠. 그러면 항상 이제 유도 경기 보면 알죠?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잖아요. 빅토리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있었는데 뭐에서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사람이든 볼 수 없는 사람이든 어쨌든 보여지는 행동이 월 어땠냐면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했네요. 리젠블링 비슷했다. 어라이크 굉장히 비슷했다. 볼 수 있는 사람의 자부심의 자세든 볼 수 없는 사람의 자부심의 자세든 비슷했겠지. 아마 어떻게 이게 와! 이러지 않았을까? 둘 다 이겼다 이렇게 하겠죠. 이 자부심의 자세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결과가 보여준다, 제시한다, 대절을 보여주는데 이게 결과죠. 야, 제일 첫 문장에 뭐라고 물어봤냐? 자부심의 자세가 선천적인 것 같아, 후천적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 이게 대답. 자부심의 자세는 인네이트다. 선천적인 거다. 근데 갑자기 결과가 왜 나오게? 우선은요. 요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 같아? 37개국. 37개국에 왔었던 유도 선수들이 다 비슷비슷했다 그랬어. 그러면 아, 이거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신영아. 37개국에 있었던 그 운동 선수들의 승리 자세가 똑같았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게? 뭐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37개국이면은 문화적 영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한국 애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일본 애들은 저렇게 좋아하고 이래야 돼.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요거는요. 보이는 애들이든 안 보이는 애들이든 똑같았대. 요게 바로 이제 그냥 타고난 거다. 눈으로 봤든 안 봤든 어쨌든 타고난 거임. 요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타고난 반응인 거구나. 라는 건 요거 두 가지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래서 이러한 자부심의 제스처는 인네이트, 선천적인 거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선천적이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요. 이건 기본이에요. 인본, 타고났다, 인허런트, 내재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인트린식 똑같은 뜻이고 내추럴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거의 반대말은 배운 것, 에콰이어드, 런드, 획득한 것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천적인 거니까. 뒤에 거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야.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게 이제 빈칸 변형으로 나왔다는 거잖아. 자부심의 반응은 선천적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되는 건데 너랑은 상관이 없이
문화랑은 관계없이 바이올로지컬리하게 결정이 되는 것, 이라고 했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화랑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변형으로 좀 나온 거야. 다음 밑에 거는 나데이 법기로 썼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하잖아. 문화적으로 결정된 것, 그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베이스를 덮고 있다. 이게 맞는 거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어쨌든 주제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제로 생물학적 이런 자부심의 반응의 인허런스가 바로 내재성, 뭐 내재성이에요. 이미 타고난 것 이렇게 간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거 자부심의 이제 신체적 표현, 그것은 인네이트인가 오월 런드인가, 즉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답은 예, 이거 아니라. 다음에 자부심의 표현, 그것은 네이티브한 트레이트다. 트레이트가 특징이고 네이티브는 타고난 내재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고, 요지 주장으로 한번 가보죠. 이 자부심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선천적인 것의 결과다. 괜찮네.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